먼저 그 이 회의를 준비해 주신 김기정 특례시 중에 인구가 꼭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. 125만 앞서가는 선진국 곳이라고. 여러분 지방 분권과 지방 전 지역 균형 발전이 목표라고 생각하십니다. 아직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수원에 오신 걸 환영하고 경기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경제부총리가 광역자치단체장들 이렇게 따로 만나서 예를 들어서 따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지만 총리께서 흔쾌히 어느 정도 길을 기울일까. 저는 경분들이 저도 저에서 정무직을 세 번을 했지만 잘 아는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다만 우리 추구 총재는 재정을 느끼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고백도 솔직히 드립니다. 이 통화 말로는 다 절실하고 해결해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야기하지만 정말 실효성에 이렇게 회색 코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. 메태 전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을 보고 하는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.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네,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.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하나 둘 네. 전달하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좋습니다. 하나 둘 네, 위에 네, 카메라 봐주시고요. 네. 네. 자, 한번더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네.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.